같이 탈 거라고 가져왔어요. 리페어 타임. 휴얼 분리합니다. 뒷바퀴도 분리합니다. 휠을 점검해 봅니다. 림 테이프가 끊어져서 있습니다. 림 테이프가 끊어졌네? 뒷바퀴는 상태가 좋습니다. 26인치 새 튜브를 준비합니다. 봐줘요. 이런 게들 포인팅이나 되나? 새 튜브는 바람을 조금 넣어야 설치가 쉽습니다. 타이어 설치 방향을 체크합니다. 휠에 타이어와 튜브를 설치합니다. 공기를 주입합니다. 앞 타이어 튜브 림 테이프를 교환해 주세요. 뒤 타이어 튜브 림 테이프 교환합니다. 공기를 주입합니다. 휠을 다시 설치합니다. 옛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바퀴가 QR식이네. 희한하게. 브레이크제 설치를 합니다. V 브레이크 전륜 케이블 조정을 시작합니다. V 브레이크 후륜 케이블도 조정합니다. 변속 레버 고착되어 침투성 오일로 윤활합니다. 오래된 안장 가방은 분리합니다. 후륜 브레이크 간극 조절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오늘은 V 브레이크 정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졌죠? 멀죠? 패드, 브레이크 패드가 굉장히 많이 닳아서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헐렁헐렁한 상태죠? 자,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겼을 때요. 브레이크가 너무 깊게 잡히죠?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시는 도중에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배럴을 풀어줍니다. 배럴을 풀어주면 이쪽으로 배럴이 점점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자, 그럼 브레이크 간격이 좁아집니다. 선 길이가 짧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럴을 돌려서 잠가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다시 단단해졌어요. 손 길이가 짧아졌으니까요. 자, 타시는 도중에 늘어날 경우에는 자, 이렇게 조절합니다. 이걸로 계속 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배럴을 더 이상 뺄 수가 없을 때가 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요. 자, 다시 배럴을 집어넣어주고요. 자, 육각 렌치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을 풀어줍니다. 이너 케이블 앵커라고도 하고요. 자, 브레이크 감을 살짝 안쪽으로 오게 합니다. 늘어난 길이만큼 선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여줍니다. 다시 브레이크 이너 케이블 픽싱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됐어요. 다시 이너 케이블은 이렇게 안쪽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다시 잡아볼게요. 오, 브레이크 감이 아주 타이트해졌어요. 그렇죠? 브레이크 감이 타이트해졌습니다. 살짝만 당겨주지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예요.
사각이 귀찮아. 브레스터 파이어! 브레이크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레이크입니다. 뭐 미니벨로, 생활자전거, MTB, 뭐 기타 등등? 네, 그 정도 있겠고요. 전기자전거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요즘은 없어져가는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옛날 자전거라고 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브레이브레이크 계속 사용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교환과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고무 형태로 된 게 있고요. 카트리지 타입이 있어요. 끼었다 뺄 수 있는 카트리지 타입이 가장 제동력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써본 바로는 기타 사제품보다는 같은 카트리지더라도 시마노 방식이 제일 강력해요. 오히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강력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동력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카트리지 타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그럼 훨씬 더 강력한 제동력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먹지 마시고요. 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자, 이 브레이크 암 두 개를 있죠? 눌러줍니다. 이 바나나 관을 빼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레이크가 벌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옆에 사이드 볼트 보이시죠? 이것을 풀어줍니다. 돌려서 풀어주고요. 자, 볼트를 조심히 뺍니다. 자, 이 와셔들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잘 봐주세요. 자, 보시면은 자전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것들은 이 두꺼운 와셔가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사이에는, 자, 보실게요. 볼록한 와셔들이 들어갑니다. 볼록한 와셔들이요. 자, 이 사이에 그 브레이크 암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여기 와셔, 볼록한 와셔가 두 개가 있고요. 오목한 와셔가 배치가 됩니다. 자전거마다 이 위치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패드 상태를 먼저 볼까요? 패드 상태는 굉장히 좋네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패턴을 보시면은, 자, 이 홈이 보이죠? 이 홈이 다 지워지면은 브레이크 패드 교환 시기가 된 것입니다. 이 홈이 없어지면요. 자, 일단은 반대쪽도 분리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패드가 분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추천하고 싶은 브레이크 패드는 자, 이런 패드입니다. 금속이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슈가 있습니다. 카드리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카드리지 방식이고 이게 일반 저가형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자, 카드리지 방식이 훨씬 강력합니다. 세팅도 쉬워요. 자, 빼볼게요. 브레이크 색상도 예쁘죠? 자, 이 브레이크 패드는 다 달았을 때 이 핀을 분리해서 카드리지만 교환을 합니다. 자, 이렇게 끼운 상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핀 있죠? 이 핀을 잡아서 뺍니다. 쏙 빠지죠? 이거, 자, 이렇게 쏙 빠지죠? 핀이? 빼고요. 브레이크 슈를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새 브레이크 패드 슈를 끼워 넣습니다. 됐죠? 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자, 끼워넣습니다. 됐고요. 다시 핀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튀어나와야 돼요. 끝까지 공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핀이 반대까지 튀어나왔죠? 잘 보이시면, 예.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자, 매번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카드리지 슈만 바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동력이 한 30% 이상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분리한 패턴이고요. 이게 지금 새 브레이크에 있던 패턴입니다. 자, 이제 확인이 차이가 나죠? 기존에 있던 것은 이렇게 작은 와셔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새 것은 큰 것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것에 맞춰야겠죠? 자, 이것을 열어서 분리합니다. 만약에 설치하다가 또 안 맞으면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을 이쪽에 설치하겠습니다. 렌치를 사용해서 살짝만 조여놓을게요. 위치만 잡아놨습니다. 자, 됐고요. 왼쪽이 설치가 됐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 방향이 맞는지 잠그고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과미 굉장히 먼데요? 그죠? 너무 쑥 들어간데도 눌리지가 않아요. 이것을 반대로 끼우겠습니다. 와셔링을. 예, 이 정도 감입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네요. 큰 쪽이 안쪽에 와야 됩니다. 패드가 새 것으로 교환된 만큼 길이가 모자랍니다. 이 케이블 좀 풀어줘야겠죠?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시고요. 됐어요. 끼워졌죠? 자, 이렇게 됐죠? 바나나 반을 끼워줬고요. 자, 브레이크 함을 조여줍니다. 조여주고 잠깁니다. 픽싱 볼트를 잠가줍니다. 됐죠? 자,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됐고요. 살짝만 조여주세요. 살짝 조여주고요. 자, 여기도 위치를 조정합니다. 됐죠? 살짝만 조여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깁니다. 자, 레버를 잡아당겼죠? 이게 지금 움직이죠? 모였죠? 브레이크를 잡아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꽉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여줍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아준 상태에서 조여줍니다. 됐죠? 자, 그럼 브레이크 패드가 정렬이 된 거고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조여줍니다. 자, 됐고요. 반대편도 이게 돌아가지 않게 잡아주시면서 살짝만 더 조여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 정렬이 완료가 됐습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더스트 캡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로더런너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륜 브레이크, 케이블 교환과 그리싱, 그리고 패드 교환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나나 관을 분리하겠습니다. 자, 이 브레이크 암 두 개를 모아줍니다. 빼주세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죠? 헥스렌치를 사용해서 브레이크 패드를 분리합니다.
브레이크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있습니다. 자, 짧은 쪽이 앞이에요. 프론트라고 써있죠? 조립하실 때 브레이크 방향을 맞춰주십시오. 헥스렌치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합니다. 보시면 브레이크 패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심이 가운데 있고 이것은 심이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워도 되고 아무렇게나 끼워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방향이 있어요. 프론트 이쪽이 앞쪽이죠? 자전거 앞쪽으로 향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너비가 다르죠? 자 이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앞이죠? 자, 브레이크를 끼워줘요. 헤드를 끼워주고 와셔를 끼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암을 이렇게 밀어줘요. 이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손으로 센터를 맞춰줍니다. 자, 센터가 잘 맞춰졌죠? 위쪽으로 살짝 1mm 정도 남겨두세요. 그 다음에 누른 상태에서 조입니다. 이렇게 패드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입니다. 또 조입니다. 됐어요. 패드가 잘 설치가 됐죠? 자, 이제 브레이크 속선을 교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존 오래된 브레이크 선은 제거를 먼저 합니다. 자, 속선 제거가 됐고요. 자, 오래된 브레이크 케이블 속선을 자릅니다. 자르고, 자, 더스트 커버, 바나나 튜브, 뭐 바나나 관입니다. 예. 자, 이것을 이대로 제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대로 제거를 합니다. 한꺼번에 쭉 해서 제거를 하고요. 뒷브레이크 레버고요. 먼저 이 배럴을 수평으로 맞출게요. 이쪽 라인하고 자, 여기 홈이 있고 두 번째 배럴도 같이 맞춰줍니다. 자, 이게 수평 라인이 됐죠? 수평 라인 됐습니다. 자, 브레이크 레버를 당깁니다. 당기고요. 선을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죠? 들어올립니다. 오래된 속선을 제거합니다. 쭉쭉 잡아당기세요. 네, 브레이크 케이블 속선을 준비를 합니다. 뒷브레이크용과 앞브레이크용이 있어요. 길이가 다릅니다. 자, 이걸 끼울게요. 다시 라인에 끼웁니다. 브레이크를 당기고 홈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배럴을 돌려서 선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너 케이블을 삽입하기 전에 자전거용 윤활유를 사용해서 윤활을 해줍니다. 돌려서 선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브레이크 이너 케이블을 끼우겠습니다. 자, 쭉쭉 좀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배럴 안으로 끼워줍니다. 예, 이렇게 속선이 나왔죠? 자, 이 속선을 다시 끼워줍니다. 자, 다음 더스트 커버도 끼워줍니다. 끼웠고요. 자, 이렇게 당겨줍니다. 자, 이 안에 와셔 안쪽으로 케이블을 설치를 합니다. 다음 렌치로 조입니다. 됐어요. 자, 지금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간이 없죠? 살짝만 풀어줄게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렌치를 사용해서 케이블을 조여줍니다. 됐고요. 자, 케이블 길이는 이 정도 길이로 하시고 자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선 끝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 엔드캡 있죠? 엔드캡을 끼워줍니다. 끼워졌죠? 그 다음에 이 앞차키를 사용해서 앞차켜줍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브레이크 선을 이렇게 눌러서 접어줍니다. 끼워둘게요. 됐습니다. 브레이크 케이블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교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상 로드런너였습니다. (목소리) 자, 작동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드님이 좋아합니다. 자, 브레이크 함이 이쪽만 움직이죠? 이쪽이 붙어버렸죠? 이쪽이 안 움직이네요. 조정을 합니다. 장력 조절 볼트를 사용해서 센터를 맞춥니다. 자, 이쪽만 움직여요. 이쪽이 장력이 세다는 얘기죠? 이쪽 볼트 살짝 풀어주고 반대쪽 볼트는 좀 더 조여줍니다. 반바퀴씩만 하시면 돼요. 조입니다. 조금 나아졌죠? 한 번 더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V 브레이크 암 정렬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안장은 수평이 되게 됩니다. 수평. 아니나? 설마? 하고 있어. 체인 툴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레버를 돌려서 풀어줍니다. 다음, 자, 체인 길이를 줄이거나 체인을 자를 때 원하는 위치에 끼워 넣습니다. 자, 끼워 넣었죠? 자, 이거 포인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위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체인 풀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꾹꾹꾹. 자, 여기 보이시죠? 체인핀 튀어나온 거요. 자, 이 정도까지만 뺍니다. 다시 풀어줘요. 자, 자, 이 정도까지 체인핀이 나왔죠? 자, 이것을 비틀어서 뺍니다. 아, 조금 더 해야겠어요. 모질라네. 이게 조금씩 조금씩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체인핀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럼 좀 곤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엑셀런트! 체인이 잘라졌습니다. 분리가 됐어요. 보통 체인을 새로 사시면은 이렇게 뭐 마디가 이렇게 있고 끝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끝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제 이것을 다시 끼울 거예요. 자, 체인을 이제 끼웁니다. 자, 다시 끼울게요. 으쌰. 자, 이렇게 해서 비틀어서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벌려줘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으로 끼웁니다. 자, 이렇게 벌려졌죠? 이게 벌려줘도 돼요. 자, 됐죠? 자, 체인을 다시 체인 툴에 끼워넣습니다. 자, 올려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잘 눌러서 포인팅이 잘 됐죠? 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서로 잘 만났어요. 자, 이제 레버를 사용해서
보시면은 이쪽 면 튀어나온 거하고 이쪽 면 튀어나온 핀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폭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빼겠습니다. 자, 체인이 지금 굉장히 뻑뻑해요. 그러죠? 뻑뻑해요. 뻑뻑한 상태입니다. 안 펴집니다. 보시면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실까요? 너무 작아서. 예,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밀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자,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좀 더 뻑뻑해요. 좀 더 넣겠습니다. 부드럽지만 그래도 좀 뻑뻑해요. 자, 이럴 경우에는 체인의 위아래를 좀 비틀어줘요. 비틀어주고요. 살짝 길을 내주면은 어때요? 부드러워졌죠? 자, 기어를 큰 쪽에 올려놓고요. 이쪽도 큰 쪽에 올려놔야 되는데. 자, 제일 큰 쪽에 올려놨습니다. 큰 기어 쪽에. 이쯤. 각도가 나야 되는데. 세 마디 정도 잘라야겠어요? 전기 자전거 아니라서 체인링을 사용할 겁니다. 됐습니다. 잘 걸렸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체인링 끼운 거 처음이야. 오우씨. 됐어요. 이제 좀 제일 작은 기어, 작은 기어에도 장력이 조금 있어요. 너무 없지 않아요. 너무 아까 체인이 쳐져서. 됐어. 충분해요. 오! 퍼펙트 세팅. 오! 고착된 변속기 윤활을 해봐요. 먼저 플라스틱 나사를 분리를 해주세요. 반대쪽도 플라스틱 나사를 분리합니다. 윤활제를 뿌려줍니다. 변속을 반복적으로 해서 윤활을 해줘요. 그래도 잘 안되면 변속기 커버를 분해해주세요. 볼트를 풀어줍니다. 오래 방치된 변속기라 WD 40 사용해주세요. 변속기 속성 케이블 교환을 시작해봐요. 기존 변속 케이블 속선은 잘라서 분리한 상태이지만은 여기다도 끼워넣습니다. 이쪽 구멍에 다시 새 변속 이너 케이블을 끼워주세요. 여기 이쪽 구멍으로 다시 나와요. 이렇게? 으쌰.
중간에 윤활유를 뿌려주세요. 됐습니다. 플러그를 다시 막습니다. 볼트로 구멍을 다시 막아주어요. 같은 방법으로 변속 케이블을 새로 설치해주세요. 네, 이제 다음 리어고요. 변속 시프터 배럴을 돌려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배럴 초기화 후에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빼내고요. 기존 이너 케이블을 제거해 주세요. 오일 좀 뿌려줄게요, 여기 구멍에. 케이블 여기 걸쳐주고 단단하게 당깁니다. 당기고 이걸 잡으면서 새 이너 케이블을 단단하게 고정해줍니다. 자, 장력이 충분한가? 충분하네. 자, 6.5cm 정도 연결되고 자르고 케이블 홀더를 끼고 케이블 끼고 프레스 합니다. 됐어요. 자, 다음 어저스트 합니다. 스톱 해볼게요. 약간 잘 못 올라가죠? 자, 배럴을 돌려서 약간 텐션을 올려줍니다. 아, 퍼펙트. 됐어. 리어 드레일러에 배럴이 없을 경우 변속 시프터에 있습니다. 로드바이크는 변속 케이블 중간에 배럴이 위치합니다. 먼저 변속을 해서 드레일러를 그림과 같이 위치합니다. 배럴을 돌려서 드레일러를 정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배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체인 라인이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배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체인 라인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배럴을 이용해서 수직 정렬을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체인 라인이 수직 정렬이 완료됩니다. 아, 퍼펙트. 됐어. 끝났습니다.
페달을 돌려서 우기호의 변속을 해주세요. 차 좀 풀어야죠. 이렇게 네, 풀었고요. 제일 낮은 기어. 자, 이렇게 풀어서 기존 낡은 이너 케이블을 제거해주세요. 하고 새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밸류를 돌려서 초기화해주세요. 변속 시프터 배럴을 돌려서 초기화합니다. 자, 새 케이블링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존 위치에 잡아당기면서 이너 케이블 앵커 볼트를 조입니다. 됐어요. 케이블 커터를 사용해서 기존 이너 케이블은 잘라주세요. 지금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너 케이블 엔드 캡을 설치합니다. 됐어요. 오쌰. 잘게. 안전하게 선을 접어주세요. 배럴을 돌려서 중간 기어에 두고 세팅을 시작합니다. 프론트 드레일러 위치 조정은 대부분 변속기 배럴에서 가능합니다. 로드 바이크는 변속 케이블 중간에 배럴이 위치합니다. 프론트 드레일러 설정을 시작합니다. 변속 시프터 배럴을 돌려서 초기화합니다. 먼저 변속기에서 리어 드레일러를 가장 작은 기어로 변속합니다. 다음 프론트 드레일러를 변속해서 하이 위치로 이동합니다. 체인과 프론트 드레일러가 접촉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드레일러 위치를 조정합니다. 1mm 간격으로 H볼트를 돌려서 드레일러 이동을 제한합니다. 먼저 리어 드레일러를 가장 큰 기어로 변속합니다. 다음 프론트 드레일러를 변속해서 로우 위치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체인링이 하나 더 있다면 배럴을 이용해서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다음 프론트 드레일러를 변속해서 로우 위치로 이동합니다.
드라이버과 프론트 드레일러가 접촉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드레일러 위치를 조정합니다. 1mm 간격으로 L볼트를 돌려서 드레일러 이동을 제한합니다. 작은 기어의 위치에서 보관합니다. 프론트 드레일러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Better? 워낙 오래서 유분이 부족해서 체인홀 좀 발라줄게요. 유시오 국산 체인 오일을 소개합니다. 오일은 건식하고 숲식이 있는데요. 건식은 로드 사이클과 가정거에 사용을 하고 드라이한 날씨, 건조한 날씨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웨트 타입은 습식 오일은 사계절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 오는 날도 써도 되고 내구성이 좋습니다. 조금만 더 리미터. 리어 드레일러 이탈 방지 볼트 조정을 시작합니다. 변속해서 드레일러를 중앙에 위치합니다. 하이 기어 위치로 변속합니다. 체인과 프레임이 접촉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드레일러 위치를 조정합니다. 로우 기어 위치로 변속합니다. 체인이 스포크 또는 모터와 접촉합니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드레일러 위치를 조정합니다. 작은 기어의 위치에서 보관합니다. L볼트를 반대로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변속이 됩니다. 헝겊이라든가 그 지저분한 장갑을 이용해서 오일을 붙여주세요. 정비 스탠드가 없다면 크랭크를 뒤로 돌려도 너무 좋습니다. 체인 청소도 되고 잔여 오일 제거가 됩니다. 페달 설치와 분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자, 이걸 풀어줄 거고요. 이쪽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하겠습니다. 자, 새 페달이고요. 달라줍니다. 자, 어디 보자. 나름 고급 페달인데 왼쪽으로 좀 확인하시고. 손으로 끼웁니다. 자, 됐습니다. 페달 체인지가 끝났어요. M5 볼트 사용해서 플랫하죠? 이렇게 뽑아내고요. 새 핸들발 그립입니다. 자, 볼트가 물에 보이지 않도록 좀 아래쪽 방향으로 살짝 보게 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바인드 캡 끼울게요. 러버 햄머 됐어요. 오케이.